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해방 후 초평기공장의 토론을 잡아주시고 종합평기공장 건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으며 평기공장 노동계급이 처음으로 만든 기간단총으로 몸소 시험사격하시어 주체적 국방공업의 탄생을 본 세상에 선포하신 역사의 땅입니다. 또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와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동지께서 주체적 국방공업 창설의 불멸의 공적을 남기신 혁명사적도 뜨겁게 흐리고 있습니다. 둘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는 기술 문헌도 갖춰놓고 현대적인 설비들로 공장을 끌어놓은 것만큼 월별 분기별로 기간단총 생산량을 누려서 인민군대뿐 아니라 전체 인민들에게도 총이 한 자루씩 차려지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이 사격장에서 기간단총 국가시험사격을 진행하셨습니다. 사격을 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간단총을 쏴보니 총이 잘 맞는다고 우리 노동계급이 만든 기간단총이 이만하면 성능이 좋다고 모두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항일 혁명투사들이 맨 주먹으로 연길폭탄을 만들던 항일의 혁명 전통을 이어 해방 후 여기 평천벌에서 기간단총 생산으로부터 첫 거거성을 터친 우리의 국방공업이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첨단을 더 다한 그 어떤 현대적 무기도 다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